우리 여기 유연이를 위해서 답을 일단 체크를 해드릴게요. 자, 1번의 답은 1번. 2번은 expensively가 틀렸어요. 3번. 잠깐만요. 내 컴퓨터 좀 이상하네. 갑자기 왜안 되지? 3번에 2번. 4번에 5번. 그 다음에 5번이죠? 5번에는 옆으로 넘어가서 3번, 6번, 1번, 7번에 4번, 8번에는 2번이에요. 자, 객관식 싹다 채점하고, 그 다음에 우리 얘기를 합시다. 9번은 3형식, 10번은 2형식, 10번 2형식. 11번은 1형식. 12번에 5형식. 13번에 4형식. 14번은 1형식. 15번은 3형식. 자, 그럼 16번에 잘못된 부분은 for. 17번은 일단 체크하시고 내가 더 봐드릴게요. 17번은 care of, take care of가 뭐가 하나 더 붙어야겠죠? 18번은 to read가 바뀌어야 돼요. 19번은요, to the guest가 아니고 다른 단어로 바뀌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to가 빠져야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고요. 자, 이 중에 본인이 틀린 거 번호 한번 불러주실래요? 네. 4번, 10번, 11번, 그다음에 12, 13번까지. 일단 선생님이 임의로 이렇게 정했어요. 4번, 6번, 7번. 그리고 아무래도 형식 부분은 조금 어려워 선생님이 이거 좀 적었거든요. 여기까지 일단 우리가 하고 영장 마무리하고 끝낼게요. 그러면 충분하죠? 자, 일단 4번을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방송 듣고 정리하세요. 자, 바른 건데, 바른 건 쉬워요. 근데 이제 틀린 게왜 틀렸는지부터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 이 felt란 단어, 어디서 많이 봤죠? 이게 뭐의 과거형이지? 1의 과거입니다. 뭐야, feel은 아는데, felt는 모른단 말이야? 자, 그런데 지금 뒤에가 뭐가 들어갔냐면, warm이는요, warm이가 아니고, warm이라는 형용사에 뭐가 붙었습니까? 그렇죠. ly가 붙어서 얘는 지금 부사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럼 이 feel이라는 단어를 보고 우리가 뭘 느낄까 여기서? 얘 무슨 동사지? 그렇죠. 여기는 감각 동사예요. 감각 동사는 기억나겠지만 뒤에 뭐가 와야 돼? 형용사가 와야죠. 그래서 여기는 warm이 돼야 되고. 그렇죠. 아래 있는 이 사운드도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감각 동사. 참고로 감각 동사는 어떻게 보이다, 다 적으세요 나중에. 어떻게 느껴지다, 어떠한 냄새가 나다, 어떻게 어떠한 맛이 나다. 하나 더 있죠? 어떻게 들리다. 몸에 있는 오감. 다섯 가지의 감각을 이용한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걸 감각 동사라고 봅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감각 동사가 영어에서 이렇게 사용이 되면 그 뒤에는 반드시 형용사가 꼭 들어가야 됐죠. 자, 그러면 3번의 look도, 그죠? 4번의 smell도, 마지막에 look도 전부 다 뭡니까? 감각동사죠. 그런데 그 뒤에 뭐가 들어가볼까요? ly가 빠져야 되겠고, 여기도 ly, deliciously도 ly. 그런데, 여기는 ly인데, 여기는 지금 잘 보면, love라는 게 명사입니다, 명사. 명사에 이렇게 ly가 붙으면 얘는 형용사가 되죠. 그러니까 똑같은 무조건 다 ly가 붙었다 그래서 다 무조건 부사냐? 나머지들은 전부 부사가 맞아요. 하지만 여기 지금 5번에 쓰이는 lovely는 형용사입니다. 이와 비슷한 것도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뭐 있어? 자, friend, 친구라는 단어에 ly를 붙이면 친근한. 라는 얘도 역시 러브와 마찬가지로 형용사가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나중에 다 정리하셔야 돼요. 네, 네가 뭐야? 잠이 온 아버지? 6번. 자, 바르게 옮긴 건데 일단 주어는 우리들입니다. 그 다음에 보았다가 각각 주어와 동사죠.
자, 그러면 일단 주어 동사는 근데 다 확보가 됐어요. 자, 중요한 거 주어 동사 때문에 뭐 하나 돼? 목적어가 나와야지. 누가? 그 도둑이 먼저 나와야 되겠죠. 아니라 그럴까? 그 뒤에는 그 도둑이 이렇게 나왔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so 이게 뭐에 과거지? see의 과거형이야. 듣다, hear, 느껴지다, 뭔가 느끼다, feel. 근데 feel이 문제야. 이 feel이 왜 얘가 앞에 배웠던 거랑 너무 닮아서. 근데 사실 여기는 얘네는 지각 동사입니다. 지각 동사. 그래서 사역 동사라고 하는 지각 동사입니다. 지각도 하고 문제도 틀리고 아주 총체적 난국이네요. 지각 동사는 뒤에 이렇게 목적어가 오고 중요한 건그 뒤에 올수 있는 거. 바로 이 자리죠. 이 자리에 사실은 동사를 두개 쓰면 안 되잖아요. 일반 동사는. 그래서 투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각 동사와 또 하나 있죠. 사역 동사는 투를 쓰면 오히려 틀려요. 안 써야겠죠? 그럼 이렇게 쓰인 게 지금 답이 몇 번인가요? 1번에 떡하니 들어가 있네요. 그죠?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7번. 자, 여기는 일단 주어가 우리입니다. brought는 가지고 오다라는 bring의 과거형이에요. 이거하고 우리가 뭐를 많이 틀려요? boat. boat는 by의 과거형이에요. 굉장히 다른데 왜 이걸 두 개를 헷갈리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아, 이건데. 그죠? ought는 알이 빠져야 돼요. 자, 어쨌든, 주어가 우리는 가져왔다. 중요한 거, 뭐를? 새로운 CD 플레이어는 우리랑 같나요? 한 거죠. 그럼 뭐가 돼? 목적어. 그런데, 너에게라고, 사실은 얘가 사람이 여기 자리에 있었으면, 자, 목적어 두 개가 들어갈 수 있는 사형식 문장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뒤로 보낼 땐 여기에, 반드시 뭘 써준다? 전치사를 써주죠. 전치사는 세 종류. 제일 먼저 to, for, of. 그렇죠? of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ask인 동사가 들어갔을 때. 그리고 for도요. 만약에 여기가 bought였으면 이게 다르죠. 왜? buy에, cook에, make에 또 하나 find. 물론 get도 있습니다. 우리가 꼭 외워야 될몇 개의 단어. 얘네는 for를 씁니다. 이거를 빼 나머지는 다 to를 써야 돼요. 그럼 여기에는 여기도 들어있지 않고 얘네도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자연스럽게 to가 들어가는 답은 4번이 되겠죠.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져야 돼요. 자, 뒷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잠깐만요. 조금 컴퓨터 뜨거워. 자, 이제 형식에 대해서 좀 우리가 남은 거, 대부분 여기서 다 여러분들이 틀리신 게 이런 게 주로 많이 틀렸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처음 이 형식을 배우는 그런 입장이라 어색하고 아직은 조금 많이 힘들어요. 알아요, 선생님이. 이거는 이제 연습 같이 하고 방송 듣고 다 정리하면서 눈에 이런 문장들을 좀 유형을 잘 익히시면 됩니다. 자, 제일 먼저, 항상 우리가 먼저 뭐부터 확인해야죠? 주어 동사 먼저 확인해야겠죠? 자, 주어는 당연히 그 아이들입니다. keep이란 단어는 뭔가를 보관하다, 어떤 상태로 유지시키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중요한 건 그런데 그 뒤에 silent라는 누가 봐도 조용한이라는 형용사가 뒤에 붙었어요. 선생님, 무슨 얘기 쓰냐면 영어에서 이렇게 동사가 쓰인 뒤에 혼자 쓰이는 형용사. 얘네는 다 뭐라 그랬죠? 보어라는 얘기에서 부사라고 자꾸 누가 그러세요? 보어. 보어라고 그래요. 보어. 그렇죠? 보어는 영어에서 see라는 단어를 쓰고 이때는 왜 보냐? 누가? 아이들이 침묵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상황 이거 조용한 상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매정식, 이형식이 되겠죠. 주어와 동사와 보어만 있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 일단 주어 동사를 보는데, are가 동사입니까? are singing까지가 동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렇죠. 사실 여기서는 노래를 부르는다라는 그 의미상에서는요, are singing까지가 동사로 취급을 해줘야 돼요. 물론, 보는 사람은 조금 관점이 다르긴 하지만, 자, 그 다음은,
중간에 in이라고 하는 전치사 하나 들어왔어요. 그리고 전치사 뒤에 들어있는 여기는 사실은 여기는 문장의 형식에 딱히 넣지 않아요. 여기서는 지금 사실 이 birds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수식어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러면 맨 앞에 쓰이는 주어인 the birds가 당연히 주어겠죠. 자, 그럼 일단 주어와 그리고 중간에 전치사구 뺐고 동사는 나왔어요. 그 뒤에 쓰여 있는 loudly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ly가 붙어 있는 얘는 부사입니다. 자체가 시끄럽게, 큰 소리로, 그죠? 부사는 문장에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는 주어인 the birds are singing이라는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일형식 문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다음. 자, 3번 같은 경우, 12번 같은 경우는 그의 조크는 주어, 만든다, 동사. 중요한 건 항상 동사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 목적어가 나와야 돼요. 누가? 누구를? 나를. 중요한 건,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다. laugh는 웃다라는 동사가 여기 하나 나왔는데 또 동사를 쓴다고요? 사실은 여기에는 뭘 써야 돼? to를 써야 돼요. 동사가 안 되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죠. 여기에서는 이 make라는 거, 또두개더 있죠. make, let, have까지. 이세 개의 동사를 뭐라고 부른다? 우리가 사역동사라고 불러요. 사역동사는 뒤에 반드시 원형을 쓰셔야지 절대 to를 오히려 쓰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거는 맞고 틀리고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럼 주어랑 동사랑,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그의 조크와 내가 같아요? 안 같죠? 그럼 당연히 얘는 목적어입니다. 자, 근데 이 웃는다는 행위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죠. 나랑 관련이 있죠. 같을 순 없어요. 웃는다는 행동이 나라는 사람과 같을 수 없는데, 관련 있으면 얘는 목적격 보호가 되는 겁니다. 몇 형식? 5형식이 됩니다. 자, 마지막 하나. 자, 여기는요, 주어는요, 우리는, 그 다음에, 조동사인 we를 포함하여 보낼 거다라는 동사. 자, 그 다음에, you. 잠깐만요. 유가 나왔어요. 우리하고 유가 같나요? 네, 어떻게 같아? 다르니까 목적어. 같으면 보호예요. Some brochure. brochure라고 너하고 같아요? 같지 않죠? 이건 아예 다른 내용이에요. 그러면 또 다른 목적어. 목적어가 하나, 둘. 소중히 잘 간직해야죠.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우리가 배웠던 사형식.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어때요? 할만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1번은, 에밀리가 일단 문장의 주어. 보냈다. 보냈다란 건 과거형이에요. send의 과거, sent. 자, 중요한 건, 자,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파리에서 중요한 건, 자신의 친구에게, 엽서를 보냈습니다. 그럼 보낸 것은 엽서고 누구에게 보냈는지도 목적어예요. 자, 이렇게 만약에 두 개의 문장을 그대로 쓰려면 자, 보세요. 두 개의 문장을 그대로 쓰려면 목적어가 두 개가 나오게 되면은 앞에는 간접 목적어, 뒤에는 직접 목적어. 중요한 건 이렇게 목적어가 두개 들어갈 때는 앞에는 먼저 사람을 먼저 적습니다. 보내는 대상을 먼저 적어야 돼요. 그럼 뭐가 돼야 돼? her friend가 되겠죠. 그 다음에 뭘 보냈습니까? a postcard. 어디에서? from Paris라 쓰시면 되겠죠. 아니면 방법은 또 있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보통 소위 말하는 사형식인데, 얘를 우리가 삼형식으로 바꿀 수 있죠. 방법은 이 postcard하고 friend하고 자리를 바꾸면 되는데, 바꿀 때 이, 그렇죠. 반드시 앞에 전치사가 이때는 to가 들어가 줘야 돼요. 그리고 뒤에 사람을 적는. 잘 이해했네요. 자, 그 다음에 그 경찰관은, 자, 일단 주어는 그 경찰관입니다. 그럼 여기서 the police라고 쓰겠습니다. the police officer 나왔나요? the police, okay. 여기 좋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주어. 그 다음에 원했다라는 게 동사입니다. 그러면 원하다라는 건 want인데 원했다는 과거니까 wanted. 자, 그 다음에 뭐 하는 걸? 근데 여기는 of를 꼭 써야 되니까 일단 자 질문하기 원했으니까 wanted to ask까지는 적어야 돼요.
자, 왜냐면 동사를 두개 적을 수 없으니까. 그다음에 want는 그냥 일반 동사예요. 그래서 질문하기 원했어. 누구에게? 우리들에게. 일단 방법은 몇 가지의 질문을이란 말로 us a few questions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런데 이러면 문제가 뭐냐면 of가 없어졌어요. 이거는 위에 있는 지금 방금 위에 있던 것과 같은 문장 형태죠. 자, 그럼 방법은 얘를 바꿔요, 자리를. 하지만 중요한 거 바꿀 때그 앞에 뭘 넣는다? 이 us 앞에 전치사 to나 for나 of 중에 하나를 적어야 되는데, 자, ask는요, 항상 of랑 쓰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는 ask가 뒤에 of를 썼어. 다시. The police wanted to ask a few questions of us라는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게 되셨어요? 오케이.